자, 갑시다. 자, 일단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일반 항 A에 N이라는 걸 첫 번째 항 A에 공차 D라는 걸 N-1번 곱한다. 얘가 일반 항이었어. 그렇지? 이때 이 A라는 걸 첫 번째 항 A1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D가 의미하는 건 공차를 의미하는 거고. 오케이? 일단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었고 표현 방법 첫 번째. 자, 차가 일정하다라는 걸 쓰는 거야. 차가 일정하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얘가 어떠한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면 이런 식이 나왔다면 얘는 아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D라는 건 당연히 공차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거는요? 자, 이번 이거 맞았어. 그런가. 자, 다음 A의 N이 이거를 쓰는 거야.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 1차식이죠. 그렇죠? N에 대한 1차식 A, N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은진이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지 너. 아, 이거 진짜 감... 왜 썼어? A의 N제곱이 아니라 A, N이다. N에 대한 개수가 A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A가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 쓰세요.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공차를 의미했다라는 거지. 이유는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nd 더하기 a-d였어요. n의 개수가 뭐야? d, 공차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아, an이라는 건 등차수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됐지? 세 번째 표현 방법 중에 등차중앙이 나오는 게 있다고. 등차중앙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 거에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양쪽에 있는 거 a의 n과 a의 n 더하기 2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에 두 배가 된다. 얘가 등차수열을 의미한다는 거였지. 됐지? 자,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 이거는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 등차수열의 합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다 더하는 거야. 양쪽 끝에 있는 걸. 맞아요? 근데 전체가 n개 있어. 그럼 이런 게 몇 쌍 있어? 2분의 n쌍이 있다고. 2분의 n쌍에다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n번째 항을 더하는 이런 게 n쌍이 있다고. 맞아? 근데 이 a1이라는 게 a고요 an이라는 게 a 플러스 n-1d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되니? 참 이런 식이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 얘는 2분의 n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지. 얘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풀어요? 어? 아, 그 문제 A의 N이 3KN 더하기 8이래. 그럼 이걸 본 순간 N에 대한 몇 차식? 1차. 1차식 그 순간 아 등차수열이구나. 이건 핵심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공차가 뭐예요? 3K. 3K가 공차가 된다고. 공차는 3K. 그다음 몇 번째 한 거래? 첫 번째 한 거래. 그럼 얘네가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빼대입하라는 네. 얘기예요. 첫 번째 항 A는 3K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왜? 표현 방법 못 썼는데 저번 썼어요. 할 수 있어야지. 봐봐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등비수열 A의 N 이것도 다 썼대요. 어떻게? 얘는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등차수열의 표현 방법 갑니다. 표현 방법 세 가지. 등비수열이 뭐냐면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 n분의 a, n 더하기 1 b가 일정하다. 얘가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면 얘는 등비수열을 의미한다. 이때 이 값을 공비라고 본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 a의 n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a의 b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은중이 친구 여기 n이 있어. 나? 아, 누구는 여기다가 n제곱 쓰고 누구는 여기에 n제곱이 있는 걸 여기다 내려쓰고. 아, 진짜 친구 맞아요? 선생님 봤을 때? 아, 우리 합치면 100점이야. 아, 합치면 100점이야. 자, 둘 자리 바꾼 100점이었어, 선생님 봤을 때. 아,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때 신났는데? 이때 공 이때 공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비는 b를 의미한다. 됐죠? 이런 형태라면 얘는 등비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였지. 됐지? 그 다음 마지막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것과 똑같다. 가운데 있는 걸 제곱을 해버리면
양쪽을 곱하는 것과 똑같다. 얘가 등비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가 등비수열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문제 A의 N은 4 곱하기 R에 3N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은중아, 이놈의 공비 뭐예요? N 앞에 있는 걸 읽어. 공비 뭐야? 아래 세제고. 맞았네. 아니, 말하면 되려나? 공비 뭐야? 아래 세제고. 자,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야? 1. 그러면 A는 4 곱하기 R에 4제곱. 얘가 첫 번째 항이 된다고요. 네. 됐죠?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다음에는 여기 문제에 등비, 이놈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하는 것까지 쓸게요. 문제로. 알겠지?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또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도 하나를 표시할 건데, 이때 자, R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공비죠? A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N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 이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 얘들아.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 일단 해주시고 끝. 마지막 SN과 AN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SN이라는 걸 AN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AN이라는 걸 SN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어떻게 바꿨냐? A의 N이라는 건 SN에서 뭘 빼면 돼? SN-1을 빼면 된다고. A1부터 AN까지의 합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AN까지의 합이라고. 그럼 얘만 남기고 싶어. 그럼 여기 나머지를 다 빼면 되겠지. A1부터 여기 전에 바로 있는 거 AN-1까지 합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여기 앞에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어떻게 읽어? 얘를 SN-1이라고 읽는 거야. 그냥 이해해? 그니까 A의 N은 SN-SN-1이다. 자, 단 이때 N은 언제가 성립한다? 이보다 크거나 작거나 성립한다. 왜? 여기 자연수가 와야 된다고. 자연수가. 됐어요?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A2, A3, A4, A5 다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뭘 못 구해? A1은 못 구하는 거야. A1은 어떻게 구한다? S1 이렇게 따로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됐죠? 선생님 이거 하시면 틀려요? 네, 틀려요. 선생님 보면 아시면 틀려요? 네, 틀려요. 알겠죠? 완벽하게 필기하시고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1, N하고 2, N 더하기 1하고 순서가 바뀌고 1번과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 네, 똑같이 가라고 해야죠. 근데 그걸 공비라고 부르잖아요. 순서 자체를. 여기서 여기 뺀 거를 공비라고 하지 AN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를 공비라고 하진 않아요. 공차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값이 나오는 건 똑같지? 근데 똑같아요. 그럼 순서 바꿔서 상관없지 않아요? 어, 순서 바꿔서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공비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럼 공비 역수가 되는 거지. 어, 그것도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때 이 값은 공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공비의 역수를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지울게요. 드라이브 제발 외우세요. 제발. 김은주. 최민경. 최민경. 네. 외워. 네. 저 그래서 쓴 건 그거 빼도 다 맞았는데. 좋은데 민망하더라. 양쪽에서. A의 N제곱 이렇게 쓰고 있고. 뭐라고? 뭐라 했어? 생각보다 잘못돼요. 다음에 또 수업 다음에는 다 맞으세요. 알겠죠? 맞아요. 어, 다음에 틀리면은 저건 틀리면 보장 아니에요? 틀리면 안되지. 그래, 끝날 때쯤에 볼 수 있겠다. 그때 등차장비 기념하고. 자, 얘들아 질문 받을게요. 질문을 일단 레벨 1까지 먼저 끊어서 봤고요. 레벨 1이 1283번까지요. 잠깐만. 1285번이고. 됐어? 됐어?
1279번. 1279번도 1271도 79. 또 75. 또 질문. 64요. 1264. 또. 이제 오늘 푸는 거 시험에 다 나와야 알겠죠? 뭐 밑에 나온 거. 그러니까 시험 나오지. 뭐야? 공장 쌤이 지수 내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거만 하면 돼. 일단 레벨 5까지 레벨 주시면 받을게. 그러면 1264번부터 갈게요. 1264번 이렇게 잘한다고? 근데 공식을 그렇게 안 해왔다고? 제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아,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자, 1264번 갈게요. 연속하는 20개의 짝수의 총합이 500일 때 이 20개의 짝수 중 가장 큰 수를 뭐라? 50개의 짝수가 있나 봐. 이때 이놈의 전체의 합이 500이다. 즉 S20이 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A라고 표현해 보면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일까? A20. A20을 구하라는 얘기죠. 연속하는 짝수를 구하라. A20을 구하라. 일단 이렇게 쓰는 이유는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익숙해지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짝수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해? 짝수의 일반항. 짝수 일반항 2n 아니에요? 맞아요? 짝수 일반항은 2n이야. 그 말은 여기 있는 건 뭔지 모르지만 짝수니까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짝수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야. 그리고 공차가 몇이란 얘기야? 2. 2야.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2라는 걸 몇 번 곱할까? 네. 20번째. 그러면 19. 19를 곱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따라왔냐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K 더하기 38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만 해가지고 공식을 써도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S20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놈은 2분의 항이 개수 20개지? 맞아? 거기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가 뭐란 얘기야? 50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2분의 20에 자 첫 번째 항 EA를 해야 돼. EA. 그럼 EA가 뭐야? 4K 더하기 N-1D를 하면 되겠지. 그럼 N-1의 N은 뭐야? 20. 20이지. 그럼 19 곱하기 D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500이다.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당연히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왔니? 그럼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함으로써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다시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알면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면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식이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38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40K 더하기 38이 500입니다. 4K 380이 50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40K가 120이고 K는 3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항은 뭐예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한 6 더하기 38을 하니까 마지막 항은 44가 된다는 거지. 끝. 이해돼? 넘어가서 1271번 갈게요. 1271번. 준비요.
수혈 AN.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건 AN이라는 수혈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쓴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48, 24, 12, 6 이러한 수혈이고요. BN이라는 수혈이 27분의 1, 9분의 1, 3분의 1 이러한 수혈이다. 이때 AN, BN 이놈의 정비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지민아, 위에 있는 AN이라는 수혈을 보면은 저건 무슨 수혈이라고 얘기할래? 등비. 등비 수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됐어? 2분의 1이 됐지? 공비가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이놈의 일반항 배울까? 일반항? 이놈의 일반항 A의 N은 첫 번째항 뭐야? 48. 48의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다음 이놈을 보면은 첫 번째항 27분의 1 공비가 몇인 것 같아? 3. 3이지? 3 곱하면 얘가 되잖아. 맞아요? 그럼 BN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BN은 첫 번째항 B가 뭐야? 27분의 1에 공비 3에 n-1제곱 얘가 bn이 된다는 거지. 따라왔니? 그럼 anbn이라는 걸 구해보면 이 둘을 곱한다. 자, 두 개를 곱해보면 27분의 48에 2분의 1에 n-1제곱 3에 n-1제곱 두 개를 곱해봐. 그러면 2분의 3에 n-1제곱 된다는 거지. 이놈의 공비 뭐라고 읽을 거예요? 2분의 3. 이렇게 읽으라고요. 공비는 2분의 3이 된다. 따라하고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275번 갈게요. 1275번. 지우고. 1275. 자, 등비수열 AN. 자, 착한 문제예요. 대놓고 등비수열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이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5고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 40일 때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을 구하라.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일반항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항.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일반항. 그럼 이놈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놈의 일반항은 a의 r의 n-1제곱이다. 이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돼. a, r의 n-1제곱이다. 자, 그러면 a2라는 건 어떻게 표현돼요? a, r 이렇게 표현되지? a3는 ar제곱, 그 다음은 ar3제곱, 얘가 5라는 얘기. 자, 그 다음 그 아래 걸 보면 얘는 a, r의 4제곱 더하기 a, r의 3제곱 더하기 a, r의 6제곱이 40이다 라는 얘기. 됐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A하고 R의 값을 다 찾는 거야. 다 찾는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여기 있는 이놈을 나는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로 묶을래? R의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맞아요? A까지 밖으로 빼볼까요? A, R의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놈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공통인수로 묶을래? A로 묶어볼까? 그럼 얘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세제곱이 A, R로 묶어야 돼. R 더하기 A, R로 묶을게요. A, R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 즉 B식하고 R식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를 연립해야 될 텐데 은중아이 어떻게 할래? 두 개 연립? 이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눠야 돼. 나누면 A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R도 지워지고 얘 지워지니까 R 세제곱이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R은 뭐라는 얘기야? 2. R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은 R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은 이 A에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5가 된다. 계산하면 14A가 5가 되고 A는 14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구하는 형태를 보니까 얘는 뭐냐? 얘는 A의 R의 7제곱 더하기 A, R의 8제곱 A, R의 9제곱을 더하라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묶으면 A 아래 7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A가 뭐였어? 14분의 5. R이 뭐였어? 2. 이 7제곱이 있는 거야. 그 다음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을 하면은 4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에 6제곱이 64니까 64 곱하기 5를 하면 답은 3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 똑같아. 등차 수열은 여기가 다 더하기여가지고 연립하기가 편했던 것 뿐이야. 등비 수열은 곱하기 형태니까 나눈다.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 형태니까 더하고 뺌으로써 AD를 구한다. 다시 등차 수열은 더하고 빼는 거고 등비 수열은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됐지? 연립하는 방법. 시점이 안 되겠구나. 비니아 팔짱 풀고 눈에 힘 주고. 자, 1278번 갈게요. 1278번 지금 수업 없으면 다시 읽는 거 수업 아무거나 안 끝나요. 시험을 봐야 돼요. 왜요? 잘 안 보이는 말이에요. 세 양의 실수 XY 수술을 받았다. 나랑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오늘요? 왜요? 몰라. 화요일부터 계속 안 좋다고 그래요? 화요일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건들지 마세요. 알겠어? 선생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언제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쌤 뭐 했는데? 네? 쌤 뭐 했는데? 뭘 한 거라고. 이따 얘기해줄게. 아, 너무 어렵다. 이따 얘기해줄게.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 좀 뭔가 더 흥미진진해지게 얘기해줄게. 지금 졸릴 때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개졸린다. 자, 봅시다. 등비수열의 특징. 등비수열을 가지고 x, y, y 세트를 구하라. 그럼 봐봐. 등비수열의 특징은 이렇게 곱하면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세 개만 있을 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놈과 이놈의 가운데가 예전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얘가 등비수열이지. 맞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보면 이거 제곱하면 이거 곱한 거랑 똑같아. 근데 이렇게 다섯 개 놓고 볼까?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이거 제곱과 똑같아. 똑같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그냥 양쪽에 더한 게 가운데 거의 두 배다. 굳이 세 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든 상관없다. 몇 개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는 식을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 5 곱하기 80이 양쪽을 곱한 게 뭐랑 똑같아? y제곱과 똑같다.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400이 y제곱이 되고 y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래요? 네. 양수래요.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럼 y가 20이야. 그럼 x 어떻게 구할래? x를 제곱한 게 5 곱하기 20과 똑같다 이렇게. 그럼 x제곱이 100이야. 그럼 x는 몇이야? 10. 그럼 공비가 몇이야? 2. 그럼 2배하고 2배하고 2배하니까 얘는 뭐예요? 40. 40. 저 3개를 더하니까 답은 70이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넘어갑니다. 1279번 나가서 할 때 물어보시나 봐. 시계의 충격으로 물어보시나 봐. 시계 공부 좀 했어요? 아니요. 근데 다시 안 풀어봤어요? 네. 왜요? 제가 보기 싫어요. 아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다시 풀어줬어요. 그 문제도 같이. 눈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같이 풀어줘요. 자, 빛이 통과하면 일정한 비율로 빛의 양이 줄어드는 유리가 있다. 이 유리를 8장 통과한다. 유리 쓴 거 보고 싶대. 너네도 보고 싶대.
잘 사시려나? 연락해요. 문중이 연락해요. 응. 네, 그렇죠. 아, 뭔가 쌤이랑 카톡하면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인데 일생은 너무 어려워요. 자, 봅시다. 8장을 통과한 후 빛의 양이 처음 빛의 양보다 8장을 통과했다. 처음 빛의 양보다 64% 감소했다. 4장 통과하면 빛의 양이 몇 프로인가? 4장? 자, 볼게요. 빛을 통과하면 일정한 비율로 뭐 빛의 양이 줄어든대. 그럼 일단 빛의 양을 내가 임의로 A라고 해볼까?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선생님은 그거를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8장을 통과했어. 그럼 X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야? 8번 곱하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그때 64%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야? 36%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래? 기존에 A가 있는데 64%가 감소된 빛이에요. 100분의 36 A분은 0.36A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100분의 36A가 된다 이렇게 써줘야지.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A가 지워지니까 X의 8제곱이 100분의 36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걸 보면은 4장을 통과했대, 4장. 그럼 기존 빛의 양이 A고 4장 통과하면 X의 4제곱. 이거 보라는 얘기 아니야? 즉, X의 8제곱은 100분의 36인데 X의 4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말은 양쪽에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겠죠. 양쪽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X의 4제곱은 10분의 6이 된다. 즉 얘가 10분의 6이 된다. 맞아요? 그럼 처음 빛의 양이 몇 프로인 거야? 60%가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다. 시험 안 보고 가면 안 돼요?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진짜로. You can't read. 근데 진짜로 안 보여요. 선생님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 선생님도 나이가 많아서 되게 심심해요. 아. 선생님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성은 아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아, 진짜요? 아. 선생님도 맨날 눈 안 보여가지고 계산도 틀리고. 맞아 맞아. 아니 눈 안 보여서 틀리는 게 아니라 계속 틀리는 거 아니야. 어이씨. 까였다. 야, 김한비. 오늘 좀 많이 컸네, 우빈이. 아니 그게 아니야. 근데 눈이 안 버티는 거예요. 아니, 아빠 바꾸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노안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 나 놔지지가 않아요. 바꾸세요. 알겠어요. 자, 이때 공기를 구하라. 이거 문제네요. 이제요. 자, 봐봐 얘들아. 얘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쓰기 싫지? 쓰고 싶어? 너무 많지 않아요? 얘가 얘기하는 건 등비 수열의 합을 써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A, 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 그러니까 얘를 일단 A, R에 N-1제곱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20번째. 항이 20개인 걸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항이 20개인 걸 더해보면 이놈의 수열의 합은 S20인데 등비 수열의 합을 쓰는 거야, 등비 수열의 합. 그럼 이놈의 첫 번째 항은? A, 공비는? R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공식을 써보면 R-1분의 A의 R의 몇 제곱? 항의 개수 20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8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한번 갈게요. 얘는 항의 개수 먼저 따져볼까? 항의 개수? 항의 개수 10개예요 10개. 맞아요? 맞지? 항의 개수는 10개고 자, 첫 번째 항은 뭐야? A지. 공비는 몇일까? R제곱. R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첫 번째 항이 A고 그 다음은 AR제곱. 맞아? 그 다음은 AR4제곱. 아, 얘는 등비수열이긴 한데 공비가 R제곱인 놈이구나 라는 거죠. 민경아, 아파? 왜 졸려? 좀 좀 깨. 옷 좀 벗고.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제곱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놈하고는 다른 수열이에요. 얘는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제곱인 수열이야. 그럼 수열합을 잡을 때 S라고 잡으면 안 돼. 다른 수열이야. 얘는 항의 수가 10개니까 T10을 구하는 거야. T10.
됐니? 그럼 구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R제곱에 몇 제곱? 10제곱. 그러니까 R에 20제곱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얘가 18이 된다 이렇게. 15. 그리고 15가 된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을 봤더니 AR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여기서 해결하는 거라고, 여기서. 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여기도 똑같이 있지. 그치? 이놈을 보면은 R 더하기 1, R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걸 알아? 18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R 더하기 1분의 18이라는 이놈이 15가 된다는 거지. 15R 더하기 15가 18이 되고 15R이 3이 된다. R은 5분의 1이다. 뭐가 돼? 이게 답은 5분의 1이다. 됐죠? 등비수의 합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등비수의 합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거 안 하죠? 87, 38. 네, 일단 넘어갈게요. 1293. 자, 그 다음 이어서 질문 1293? 또 1298. 1298도 1304. 1291. 1291도 1307. 1307도 1325. 또 1331. 또 1342. 또 1320에서 22. 1344. 물결 질문. 또 1370. 또 나머지 어디까지 집계였어요? 끝까지, 등비수열 끝까지. 원리학기 전까지. 여기까지요? 됐어? 이거 다 73. 73 또 나지? 갑니다. 지울게요. 자, 1293번부터 갈게요. 1293번 91번 먼저 할게요. 자, 1291번부터 갈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 E, N의 공차가 8이다. 이때 A3N 더하기 1의 공차를 구하라. 자, 너무 쉽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A2N이라는 걸 써보면 A2, A4, A6, A8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 그럼 A4에서 A2를 빼면 여기 몇 D가 나올까? 2D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여기에서 A3이라는 얘가 있으면 D를 두 번 더하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빼면 몇 D야? 2D가 되는 거야. 원래는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공차가 D야. 근데 얘는 몇 개씩 떨어져 있어? 두 개씩 떨어져 있잖아. 1로 하면 두 개씩 차이가 나잖아. 공차가 몇이라는 얘기야? 2D라는 얘기야. 2D. 그럼 얘는 몇 개씩 떨어져 있어? 세 개씩 떨어져 있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수들이야. 1, 4, 7 이렇게 3개씩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공차가 몇 D라고 얘기할래? 3D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공차가 몇 D다? 2D다. 그럼 D는 뭐예요? 4. 그럼 이놈의 답은 뭐야? 10. 이가 된다는 거지. 됐니? 자, AN의 공차가 3이야. 그럼 A의 7N 더하기 3, 이놈의 공차는 뭐가 될까? 21. 21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7개씩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7로 나온 나머지가 3일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3이 있고 또 7만큼 떨어진 거, 60이 있고 또 7만큼 떨어진 17이 있다는 거지. 됐지? 7만큼 떨어져 있는 수들을 다 모으면 걔네는 공차가 7D가 된다.
형 1위. 넘어갈게요. 답은 12 이렇게 답니다. 자, 1293번 갈게요. 1293번. 등차 수열 AN에서 A3 더하기 A12 63이고 A6 더하기 A15가 103일 때 A27을 구하라. 오, 저건 효율론데, 그치?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이란 얘기는 난 일반항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A의 N은 A 더하기 N-1T. 맞아? 그럼 이 A3이라는 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야. A3은 A 더하기 몇 뒤로 바뀌어? 2뒤로 바뀐다는 거지. A10은 A 더하기 2D. 그러니까 2A 더하기 11D인데 걔가 뭐래? 6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바꿔. 얘는 A 더하기 5D. A15는 A 더하기 14D. 두 개 더해버리면 2a 더하기 19d가 되는데 얘가 103이라는 얘기예요. 맞니? 그럼 문자도 20개 똑같다고. 아까 등미설이 이런 형태였어. 그럼 이번에 아래에서 위를 빼는 게 좋겠지? 빼면 8d는 40, d는 5. 뒤에다가 5를 대입하면 a는 4. 됐어요? 그러면 a27이라는 놈은 a 더하기 몇 d야? 26d라는 얘기야. A에 4를 대입하고 D에 5를 대입하니까 답은 134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298번 갈게요. 1298번. 학생 오늘 진짜 나빠요? 네. 왜요? 진짜 안 나가면 조퇴하고 싶어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요? 출혈이랑 투살이랑요. 아, 성격이 힘들어요. 그래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출혈 1, 2, 3, 4가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미수혈의 홀수 번지향을 택하게 하라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혈의 홀수 번지향을 택하게 하라고. 1, 2, 3, 4,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자, 첫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 번지향을 택하여 나타난다. 첫 번째. 이놈들의 홀수항을 택하여 나타난다.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수열의 홀수 번지향. 이수열의 홀수항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일곱 번째 시행 3항을 구해주세요. 얘가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홀수 번지항들이 나야 되는데 그럼 얘는 1, 3, 5, 7, 9, 11 이런 애들이란 얘기지.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이 항에서 또 뭘 나열한대? 홀수번지항을 나열한대. 그럼 홀수번지항을 나열하면 얘는 1, 5, 9, 13 이렇게 생긴 애들이니? 맞아? 그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이놈에 대해서 또 홀수번지항을 나열한대. 그럼 얘는 뭐야? 1, 9, 그 다음 뭐 나올까? 17 17 이런 형태가 나온다. 즉 계속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이유는 애초에 얘가 등차수열이었어. 애초에가 등차수열이었어. 근데 그놈을 두 개의 간격으로 쪼개는 거야. 홀수번지항을 빼내니까. 그러면 공차가 몇이 되냐가 나와. 1이었다가 2가 되냐가 나오겠지. 두 배가 되냐. 또 홀수번지항만 택해서 그럼 공차가 또 두 배가 되냐가 나오겠지. 또 공차가 또 두 배가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그럼 한 번 시행하면 이놈의 공차는 2고요. 한 번 더하면 이놈의 공차는 뭐가 돼? 4. 또 두 배가 되니까 4가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 이놈의 공차는 뭐가 돼? 또 두 배가 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일곱 번째 시행하면은 공차가 뭐가 될까? 자, 첫 번째 시행이 2, 두 번째 시행이 4, 세 번째 시행이 8. 그럼 몇, 일곱 번째 시행하면 2에 7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2, 2의 제곱, 2의 3제곱. 여기는 2를 일곱 번 곱하면 된다. 공차가 2의 7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은 1, 맞아? 그 다음 항은 1에다가 공차를 더한다. 맞아요? 그 다음 항은 1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다. 그 다음 항은 1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한다. 이런 애라고요. 오케이? 그럼 답을 세 번째 항을 뭐라고 했으니까 이걸 답이 되겠지. 2의 7제곱이 128. 곱하니까 256, 거기 1을 더하니까 답은 257. 되게 유형아 필기하세요. 주세요. 아. A라는 눈을 1304번이에요. A라는 눈을 A의 N 눈을 받겠습니다. B라는 눈을 B의 N 얘는 3n 더하기 1. 이때 A 교집합 C라는 놈을 막 나열한 애들을 이 놈을 수열 CN이라고 하겠다. 이때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건 언제냐? CN이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애들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볼게요. 일단 A가 의미하는 거, A가 의미하는 건 짝수지. 2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 B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읽을래?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짝수이면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를 의미하는 거야.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짝수이면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를 구하는 거야. 즉 내가 구할 어떤 수는요, 짝수이면서 3으로 하는 나머지 또한 1인 이런 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대입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지? 하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간단하네요. 자, 보세요. 자, 이때 n하고 k는 일단 자연수로 정해져 있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나는 자연수를 찢어서 분리할 수 있었어. 정수를 찢어서 분리할 수 있었어. 자연수를 두 개로 분리하면 뭐야? 뭐하고 뭐가 있어? 자연수를 두 개로. 짝수. 짝수. 그럼 자연수를 세 가지로 분리하면 뭐야? 3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자연수를 쪼개서 보는 거야, 쪼개서. 자,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 어려워. 그게 어려우면 직접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의 배수를 한번 쭉 나열해. 그 외의 방법 먼저 갈게. 쭉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 이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골라봐. 얘 아니지? 얘지. 그 다음 아니지? 아니지? 얘지? 그 다음 아니지? 아니지? 얘지? 규칙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쉽지. 그치? 근데 복잡한 문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됐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아예 불가능하게끔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 다 써가지고 직접 찾았어. 경험담이라고 해. 이랬지? 이게 베팀이면서 서로 나머지가 1수 나열하고 찾는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n이라는 걸 쪼개는 거야. 그럼 몇 가지로 쪼개냐면은 여기 3의 배수로 되어 있지. 3으로 나머지가 1인수 되어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로 쪼개는 거야? 세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n이라는 인수를 3의 배수인 경우와 3으로 나머지가 1인 경우와 3으로 나머지가 나머지 생각해야 돼요. 2인 경우로 쪼개버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n이 3a야. 그럼 여기 어떻게 생긴 거야? 6a 이렇게 생겼지. 그럼 6a가 이걸 말이 안 돼. 안 돼. 6a는 3의 배수고 3으로 나머지가 1이 아니거든. 자, n이 3a-2야.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 6a-4지. 맞아? 그럼 이게 3으로 나머지가 몇이야? 1. 맞아. 잠깐만요. 2. 생각해. 은주가 3으로 나머지 몇일까? 그냥 n에 1 넣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n에 1 넣으셔도 돼요. 얘는 3분의 1 나머지가 몇이에요? 2. 2에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돼? 안 돼. 3분의 1 나머지가 2인 걸 찾는 건가? 그럼 더하기네. 1인 걸 찾는 거니까 안 돼. 맞아. 그 다음 3a-1을 대입하면 6a-2죠. 그럼 얘는 3분의 1 나머지가 몇이야? 1.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생긴 애가 답이라는 거야. n이라는 건, 아, 여기에 있는 이 수는 이런 수가 답이다. 그럼 실제로 얘를 보면 6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수야? 4. 4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런 수들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이면서 짝수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실제로 써봤을 때 처음에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16이 나왔다고 이렇게 규칙을 찾았다고. 걔가 이런 얘기. 됐니? 자, 그러면 내가 구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CN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항, 2 넣으면 두 번째항, 3 넣으면 세 번째항. 즉, CN이라는 게 6N-2다라고 구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6N-2가 언제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16이면 96이지? 맞아? 그럼 세 자리도 아직 안 되지? N이 17이면 102-2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N은 17일 때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수를 쪼갬으로써 문제를 푼다. 같이 보더라도 벤툼 나열하고 다 썼거든? 겹친 애들을 써보니까 등차 풀이다 이렇게 간 건데 정확한 풀이는 수정 풀이는 이런 식이 됩니다. 다음에도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1307번 갑니다. 1307번.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n 사이에 40 사이에 n개,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 이렇게 있다.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 수열 자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때 m과 n의 관계식을 뭐다? 과 n의 관계식을 보라. 이게 다야? 과 n의 얘들아, 일단 얘가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
그치? 그러면 이 수열 자체를 선생님은 C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N.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니? 그럼 내가 N과 N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려면 어쨌든 M하고 N이라는 식을 써야겠지. 그 식을 어떻게 쓸 거냐? A, N이라는 걸 구해볼 거고 B, N이라는 걸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A, N이라는 건 이런 수열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이야? 여기까지 할게. 몇 번째 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야. 한 개 더 있지. M 더하기 1번째 항이야. 얘는 M 더하기 1번째 항이 되는 거야. 따라왔니? 그럼 이놈을 풀면 4 더하기 M 더하기 1 더하니까 M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나요?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내가 할게. 뭐야? 괜찮다 하자. 눈가리 힘 풀린 애들 좀 눈가리 힘 좀 주고. 알겠죠? 한빈이 눈을 수리하고. 야, 이거 써볼... 왜? 목 아파요. 전화 힘내고. 자, 다시 갑시다. 등차 수열이고 N, N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리고 여기에 항이 N개 있다라고 줬고 여기에 항이 N개 있다라고 줬어요. 다시 할게, 얘들아.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도 알고 있고 이 16이라는 수도 알고 있고 40이라는 수도 알고 있지. 그럼 16을 어떻게 표현 한번 해볼게. 16. 자, 16은 몇 번째 항이야? N 더하기 1번째. M 더하기 2번째. 2번째요? 아, 16. 어. 아. 여기가 첫 번째 항, 여기가 N 더하기 1번째, 여기가 N 더하기 2번째 항인 거야. 그럼 나는 M 더하기 2번째 항이라는 게 16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일단 얘를 표현해보면 얘는 4 더하기 M 더하기 1D. 얘가 16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M과 D에 대한 식 하나를 끌어낸다라는 거지. 됐지? 그럼 그 다음에 뭐 볼래? 40? 40이라는 걸 보는 거야. 그럼 40은 몇 번째 항인지를 체크하는 거야. 몇 번째 항인지. 보자, 40은 몇 번째 항일까? M 더하기 여기 M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M 개 있지. 그럼 얘는? M 더하기 M 더하기 2. 3번. 아, 3. 3이지? 네. 왜냐면 여기 하나도 있잖아. 맞아요? M 더하기 M 더하기 두 개의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얘는 N 더하기 M 더하기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얘는 4 더하기 N 더하기 M 더하기 2의 D가 4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놓고 봤을 때 N하고 M하고 D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수를 확인하는 얘기야. 그럼 문자는 N, M, D 3개, 식은 2개.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관계식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MN을 구하라가 아니라 관계식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M과 N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려면 뭘 없애야 돼? D를 없애야 되는 거야. 직접 해야 되는 거야. D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럼 D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D를 없애는 방법은 4를 넘겨. 4를 넘겨. 그 다음 뭐 해야지 D가 없어져요? 나눠야지 D가 없어져요. 됐죠? 주식을 나누면 지워지고 N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이 36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 된다. 즉 N과 M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됐죠? 정리하면 3M 더하기 3이 N 더하기 M 더하기 2가 되고 문제 보니까 N은 이렇게 돼있지. N은 2M 더하기 1이 답이 되겠다. 끝. 됐나요? 각각의 항이 대출을 줬으니까 그리고 등차수열이라는 게 중요하다. 등차수열. 등차수열을 줬기 때문에 일반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페이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 답자 누구야? 근데 애들 진짜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아니 숙제 다 안 해서 그래. 아. 좀 추리력이 떨어지네. 아니. 아니. 저 몇 개월 몇 번 걸린 거예요? 22번까지. 양심적이죠? 대기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원작 때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안 그래 보이는 되게 성성깔 하시네요. 성성깔 하신다고요? 네. 아니 맨날 짜인데 원장님 성격? 아 진짜요? 맨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던데. 아, 지우지 마세요. 네, 미안해요. 이거 필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와...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면 되겠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런 거 필기하게? 이런 거? 예매네 관계시 끈끈한 거 필기하지 마세요. 질게요. 필기가 없어. 아니, 어색하게 벗어나요. 아니,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 1320번 갑니다. 1320번. 예림이는 중간고사 전날까지 공부 시간을 매일 15분씩 늘리기로 하였다. 첫날의 공부 시간이 한식이 6분씩입니다. 15분씩 늘리라고? 전날의 공부 시간이 3시간 30분입니다. 전날. 아니 이렇게 하면 첫날에 숙제하다가 아 1시간 됐으니까 그만해야지. 버리는 거야? 아니 개운이 없네 진짜. 예림이 공부하는 시간 그만하는 거야. 예림 나한테 개운한데? 아 진짜. 저도 이렇게 예림이 방금을 할 거예요. 안 돼. 아니 이거 공부하다가 나간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요? 시간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 시간 채우려고 하다가? 선생님은 시간 채우려고 한 적은 없는데. 네, 과목마다 다르게 해놔야 돼요. 좋아하는 과목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싫어하는 과목은 뭐 시간을 이렇게 두면 그나마 낫는데 좀 다 저렇게 하면 망하죠. 일단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네. 뭘 좋아해요? 저 국어하고 영어 좋아해요. 왜 수학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수학은 이게 안 들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 이게. 아니 수학은 좋잖아요. 아니 수학이랑 과목도 약간 공감하는. 수학이랑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이 좀 넣어주세요. 선생님은 수학이랑 과목이 항상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수학은 그냥 끝에. 아니 끝이 없잖아요 수학은. 어 수학은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수학 이, 원래 수학 근데 수학이 원래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건 알아요. 느껴져요. 그래, 아, 몇 문제 안 풀었는데 한 시간 시작. 지금. 아, 시간 바로 나는데요? 나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어, 왜 그런 느낌이니? 어쨌든. 수학은 시간으로 보면 망해요. 그쵸. 수학은 애들아, 애초에. 시간으로 보면. 쫓기면서 하는 순간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맨날 쫓기면서 하는 거네.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고민하면서 해야지. 맨날 쫓기면서 하면은, 어? 아씨 그럼 아무튼 가야 되는데 아 그렇게 다음에는 국경물 있을까 또 뭐라 하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안 돼? 이러면서 다 지키고 하면 안 늘어.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그다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안 늘어. 아니면 고민을 안 해. 그냥 이걸 다 해야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면 당연히 안 늘죠. 수학은 고민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좀 잡고 해. 넉넉하게 잡고 해도 넉넉하게 잡고 했는데 못하면 그걸 인정한다. 넉넉하게 잡지도 않고 그냥 아씨 구경물 이 새끼 이러면서 부들부들 대면서 하니까 아니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쌤 그냥 넉넉하게 잡아도 안 늘어요 수학에. 많이 는 거라니까. 아 처음에 왔을 때 맨날 울고만 난리야. 그냥 많이 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 진짜 팩트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학 어떤 문제를 풀 때든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푸세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그게 습관이 굳어지면 안 돼. 또 내비 시작 처음 그 내신 대비 때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신 대비 때는 마지막 후반부에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지. 근데 모르는 문제를 다시 넉넉하게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건 넉넉하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죠? 넉넉하게 좀 하세요. 쫓기지는 말고. 쫓기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줬다가 던졌다 마지막에 그냥 그래 조금이라도 해야지 덜 먹겠지? 미쳐버리겠다. 자 봅시다. 자 일단 갑자기 공부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오고 좋아하는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러잖아. 아니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렇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매일 15분씩 늘리기로 하겠대요. 15분. 자 그럼 봐봐. 15분씩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 그럼 맨 첫 번째를 내가 1로 잡았어.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항이 뭐라는 얘기야?
3.5 2분의 7 2분의 7 이렇게 할까요? 맞아요? 그럼 공차는 몇이라고 할래? 4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리라 할게요. 따라왔냐 여기까지? 그럼 나는 첫 번째 항구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을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1 더하기 n-1t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보니까 4분의 1n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생기네. 맞아? 그러면 나는 이걸 왜 구했냐?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알아. 그럼 요만 알면 돼. 합을 구하려면 n 2분의 n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되니까 n이라는 걸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항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봤더니 얘가 되는 애를 찾아버리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4. 그럼 n이 몇일 때야? 11에 대한 얘기야. 아, 얘는 11번째 항이구나. 항의 개수가 11개이구나. 이걸 체크하는 거지. 자, 답을 구해보면 공부한 총 시간의 합을 구해보면 2분의 n의 전체 항의 개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외우라고 알려준 거야. 어떨 때는 그냥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고요. 됐죠? 자, 이놈을 계산해보면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4분의 99 이렇게 되겠네. 끝. 그럼 4분의 99 시간, 답은 4분의 99 시간이 이렇게 되겠네. 얼마 안 했죠? 24시간 하루 조금 넘게 했네요. 그렇죠? 뭐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막처럼 보이는데 하루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저기요? 예림이? 예림이 왔죠? 자, 지우고 쌤은 원장쌤이랑 안 싸워요? 네, 싸울 거 없네. 싸우면 적을 수 있어요. 없죠? 일방적으로 맞는 거에 싸워요. 아, 왜 맞아요? 아니야. 자, 아, 일단 공차의 합이 2고. 자, 보자. 그럼 일단 뭐야? 뭐라고? 이었으면 아니라고. 왜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일단 첫째 항의 합을 구하래. 첫째 항의 합. 그럼 첫째 항의 합 어떻게 표현하래? 일단 A는 숫자 항 뭐라고 할래? A. B는 숫자 항은 B. 일단 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써놔. A 더하기 B는 4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공차의 합을 구하래. 공차. 그러면 여기 있는 공차, 여기 있는 공차가 굳이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놈의 공차를 뭐 D1 이렇게 하고요. 이놈의 공차를 D2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는 D1 더하기 D2는 2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거밖에 몰라요. 됐니?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A, B, D1, D2는 일단 구할 수 없어. 왜? 문자는 4개, 실은 2개거든. 그냥 이 식을 활용해보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야 돼. 다시 A, B, D1, D2를 구할 수는 없어. 그냥 이 식을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수정하면 답이 나온다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일단 등차수열의 합과 합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써보면 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항의 수가 15개니까 첫 번째 항 뭐라고 했어? A. A니까 2A 더하기 N-1의 D1 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저거 그럼 못 구해. 그냥 쓰면은 저렇게 형태가 나올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2분의 15에 2b 더하기 n-1 이번에는 d 2가 된다는 거죠. 얘들아 미안, 여기 n-1인데 n이 뭐야? 15지? 얘는 14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4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해보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면 15a 나오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면 15b 나오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고. 됐니? 자,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면 7d1 곱하기 15 몇 d1이야? 105D1. 마찬가지로 지우니까 105D2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해라? 15배 해라. 그럼 뭐예요? 60. 네. 그 다음 여기다 몇 배 해라? 105배 해라. 아 2배 105배 해라. 그럼 뭐야? 210. 그러면 답은 170이다. 다시 자 흐름 가져가. 흐름 첫 장의 합을 구하래. 식을 이렇게 써봤어. 당연히 저 값들은 몰라. 어? 그래놓고 얘를 구하라고 했네. 아 얘를 그냥 풀어보면 저런 형태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야. 됐니? 민경아 됐어요? 넘어갈게요. 1322번 갑니다. 1322번 문중아 필기했어? 맞았어? 필기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지우기요. 1322번 갑니다. 등차 수열 A에 N이라는 게 있다. 등차. 이때 A가 50이고 첫 번째 항이 50이고 A10이 23이다.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에서 쭉 흘러가서 절대값 A의 50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을 줬어. 그럼 나는 D도 주고 있는 거야. D도 일단 얘를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9D 이렇게 표현해야지. 따라왔니? 그럼 A가 50이니까 50을 대입해보면 9D는 마이너스 27, 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그럼 나는 첫 번째하고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을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반항을 구해보면 A의 N은 A 더하기 N-1D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넣어보면 50 그리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3, 즉 53-3N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리고 집중 잘해보자 얘들아. 그냥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이 아니라 절대값을 씌웠대. 그럼 절대값에 대한 풀이는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젠간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나봐. 맞아? 그러면 양수면은 그냥 나온다고 하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갈게요. 첫 번째 항 양수 음수? 양수 언제까지 양수야? 16까지 17까지 아니야? 17까지 맞을 거예요. 17이 아니야? 2 나오니까 아니야? 17이 맞는데 땡이 맞는데 진짜 맞지? 네. 어. 땡. 자 17까지 양수예요. 얘는 A1부터 쭉 흘러가서 17까지는 양수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따라가니 여기까지. 근데 18부터는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거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놈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항하고 공차 그리고 항의 수를 알면은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놈에 대해서 첫 번째 항하고 항의 개수하고 공차를 알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천천히 가볼게. 자 얘는요 53-3n이라는 놈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 항 몇이에요? 50. 53이 아니었던가? 맞네? 50이지? 맞아? 그 다음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3 보여야지. n의 개수가 공차다. 맞아? 항의 개수 몇 개야? 17개.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놈의 합을 구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 뭐야? 17. 그리고 이 A 뭐야? 100. 맞아요? 더하기 N-1D 근데 N이 17이야 그러니까 16D 근데 16에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느낌. 얘가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따로. 그럼 A18 먼저 구해볼까? A18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공차 몇이야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3이야. 공차는 바뀌지 않지. 맞아? 항의 개수 몇일까? 항의 개수?
18부터 50까지의 개수 몇 개야? 33. 33개. 뺀 다음에 1을 더한다. 얘는 3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놈의 합을 구해버리면 얘는 2분의 N33에 맞아? EA 여기서 두 배를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 더하기 N 마이너스 1. 근데 N이 33이야. 그러니까 32에 0차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따라왔니? 따라왔어? 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8 더하면 52 더하면 26 17 곱하기 26 마이너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98 곱하면 마이너스 49. 49. 근데 플러스로 바뀌고 33 곱하기 49. 이렇게 됐죠? 감사합니다. 189. 오, 그랬으면 좋겠다. 아, 뭔데? 689 안 나오는데 그거? 아, 진짜요? 대충 600 이런 게 나오질 않겠죠? 17 곱하기 30은 510밖에 안 돼. 442 곱하기 33 곱하기 49 27 29 12 아, 13. 네. 나눠야 되잖아. 아, 2로 나눈 건데? 나눈 건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아예 없는데. 점점점 왜 없지?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생각이 갈 수 있어. 2a 더하기 n-1g. 지금 답지로 쓰는 거예요? 답지. 아니. 답지가 이상한데? 그래요? 응. 답지 30까지로 넘어가. 답지가 이상하지?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써놓고 여기까지만 답 확인할게요. 답 맞아요. 문제 좀 이상하네요. A30까지를 물어보겠네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아니야? 여기가 쉬는 시간이 없어. 또 쉬어? 그만 쉬어. 45분. 50분인가? 그럼 지금 몇 분이지? 35. 아, 그래. 40분이 쉬는 시간이네.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번 시간에 적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쉬지 않아, 얘들아? 명강일 때? 네. 그쵸? 아니, 아, 근데 좀. 저번처럼 선생님 화난 척하고 딱. 아니, 그냥 무시하고 해야 돼. 근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하고. 진짜 말 못하고 알고 그냥 했죠. 진짜 아 저 센터 약점 잡아서 저러네. 진짜 그렇게 한번 해야지 문찰이 있어. 처음 쉬는 시간 뺏겨왔잖아요. 그쵸? 응? 처음 쉬는 시간 뺏겨왔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얘가 AN에 대한 합이고 TN이 B에 대한 합이다. 이렇게 A와 B가 둘 다 등차수열이다. A10 더하기 B12 40이고 S10 더하기 T12 160일 때 구해주세요. 자, 갈게요. 그러면 뭐야? 똑같은 거 같은데?
자, 볼게요. 일단 내가 구하려는 건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 그쵸? 그 다음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얘 뭐라고 쓸래? A 더하기 굳이. 근데 여기랑 B가 달라야겠지? 굳이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B 더하기 9D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따라왔니?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9로 묶어버리면 D1 더하기 D2가 40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구할 수 없겠지? 그냥 끄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나 봐.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20을 바꿔서 표현하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자, S7을 풀어서 보면 쟤는 2분의 10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생겼지. 더하기 2분의 10에 2B 더하기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160이래요. 자, 계산하면 5, 5, 10A 더하기 10B 나오죠? 그 다음 45D1 더하기 45D2 나오지? 얘가 160이다. 자, 그럼 나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알고 있어.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A 더하기 B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뭐하고 뭘 없애고 싶어? D1, D2. 그러니까 여기 몇 개 할래?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다섯 배를 하면 210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다섯 배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0이 되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못했던 이유는 그냥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나오는 거야. 안 했다. 메모 안 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 이번엔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할 때까지. 어떻게 필기예요? 필기 안 해봤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필기하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필기하면 돼요. 강의 들을 때 필기는 해봤는데, 이렇게 수업 와서 들을 땐 안 해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지금 필기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 날랑말랑하게 하세요. 다 써놓으시면. 다 써놓고 꿀 빨아야 필기 좀. 그건 도둑질이죠, 도둑질. 나쁜 짓 못 하네. 자, 1337번 갈게요. 아, 쓰고 바꿔봤냐. 한달 맞출래요. 시작합시다. 자, 1331번 갈게요. 아까 상담을 틀어서라 그랬는데 이미 실장님이 그렇게 상담을 다 해가지고 판이, 응, 판이 커져가지고 나 잘 가만있어요. 건드렸다가 더 커질 것 같은데 판이? 회장 쌤은 아직도 빡쳐있어요? 응? 아직도 빡쳐있어요? 힘들어하는 건 더 힘들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들은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열받았죠. 와, 원래 남한테 듣는 게 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쯤에 정확히 선생님이 내려와서 아까 회람이 6시 45분, 6분쯤에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회람이 언제 왔어요? 와, 그거 하나 보내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 언제 했네요, 회람을? 응? 언제? 좀 전에 좀 전에 했다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그거 보고 아니, 그 올라온 거 하는 거 좀 전이야니까 좀 전. 자, 볼게요. 자, 얘가 이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 문제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 이놈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어떻게 활용할래? 일단 그게 떠올려야 돼요.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루네. 아, 나는 관계식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지. 가운데 있는 걸 두 배하면 양쪽에 있는 거에 합과 똑같다. 일단 이 관계식이 먼저 떠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을 한번 구해보면 갑니다. 2 곱하기 2분의 n이 와야 되지. 근데 그 n이 뭐야? n 더하기 3인 거야. 자, 그 다음 2 a가 와야 돼요. 근데 a가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2가 오는 거야. 더하기 n 마이너스 1d를 하는 거야. 근데 n이 n 더하기 3이지. n 더하기 2에 d가 뭐래요? 4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좌변의 석관이 n에 대한 식이 나왔어. 우변 쓰면 뭐가 나올까? 당연히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럼 n에 대한 식하나 문자나 여기서 n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보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갑니다. 쭉. 얘는 2분의 5에 2a 더하기 n-4니까 4야. 4에 d 이렇게 생기네요. 더하기 2분의 상위 개수가 2n 개죠? 2n에 2a 더하기 n-1 d 이렇게 생기네요.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풀기만 하면 돼. 얘네에 대한 1차식. 왜 안 풀어주냐고? 할 수 있지. 자, 넘어갑니다. 1342번 갈게요. 1342번. 네. 자, 이어서 1342번 갑니다. 1342번. 숫자판이 있네요. 숫자판. 4개 적힌 수의 합을 A1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있는 이놈의 합을 A1이라고 하겠다. 이 네모 모양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켰을 때 4개 칸에 적힌 수의 합을 N칸 이동했을 때 AN 더하기 1이라고 하겠다. 오른쪽으로 n 칸, 아래쪽으로 n 칸.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이걸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저걸 저놈의 합을 a1이라고 하겠대. 그럼 a2라는 게 뭐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낮췄을 때 합이래요. 그럼 어디 생겨? 여기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 얘가 a2라는 얘기야. 맞아요. a3는 여기가 a3가 되는 얘기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A1이라는 거 한번 구해볼까? A1이라는 거 구하면 뭐 나와? 8. 꺼내봐. 8 나오죠? A2라는 거 구해볼까요? A2 구하면 뭐 나와요? 16. 16 나오지? A3 구하면 뭐 나와? 24 나오지? 맞아, 그 다음 뭐 나올까? 30. 30이 나오겠지. 실제로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더해버리면 32가 나온다는 거야. 따라왔니? 이렇게 됐죠? 즉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차 몇이야? 8. 8이지. 갑니다. 그러면 S8이라는 걸 구하면 2분의 8에 2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걸 계산하면 여기 지워버리고 4에 16 더하기 56. 답은 72 더하기 4를 하니까 288 이렇게 나옵니다. 끝. 자, 1344번 갈게요. 1344번. 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아, 지우지 말아봐요. 아, 지웠어. 어, 아, 이미 다 파악한 거 아니었어? 다 됐어요.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직선 L이 있고 10개의 간격에 P1부터 P10까지 있다.
저 그럼 5년 했는 거 잘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그렇게 오래? 성장기라고 하는 거? 성장 연맹인 아니 성장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게 계속 성장하니까 그게 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성장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제가 워낙 성장이 느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아 이게 부서지지가 않아서? 아니 총 5대 시작을 했어요. 2조 다 안 갈았을 때. 근데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어요. 근데 여기 양쪽 어미가 있는데 잇몸이 너무 두꺼워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때까지 이거 잘 계속 아 근데 2년 만에 끝났는데 어떻게 했고 좀 그렇다 못할 것 같은데 엄청 번거롭잖아. 네. 근데 습관 습관에는 좀 상관없나? 습관에 별 아무 느낌 없나? 아니요. 되게 계속 번거로워요? 네. 왜 선생님은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끝낼 수는 있긴 한데 끝내는 것도 3개월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 중이야? 엄마가 무조건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 다 그 동기에 띄고 찍은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체 일부인데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저 겉대는 아니야, 떼어도 허전하잖아. 평생에 그냥. 아, 뭔 소리야. 근데 교정기 떼고 나서 또 유지장치 해야 돼요. 네, 유지장치 해야 돼요. 평생? 아니요. 또 몇 년? 아니요. 그냥. 몇 개월? 며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적은 때로 나서는 밤마다 밤에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시간 좀 지난 밤에도 안 해요. 원수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 막 가끔 와가지고 막 치아 막 검사 하죠. 치 뽑고 초등학교 때 막 애들 막 줄 서가지고 막 치아 뭐 검사하고 막 소변 검사도 하고 막 하나요? 그거 할 때 맨날 선생님 치아 이거 검사하면 맨날 교정하라고 얘기 나와 이거 해주잖아 교정하라고. 아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면은 아, 내가 교정하자 이러면은 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이걸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가 교정을 안 하면 양악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자세히 선생님은 이제 그 체크만 돼서 맨날 오면은 이제 그래서 형은 했어요. 진짜요? 어릴 때 어땠는데 안 했어요? 선생님은 아니 딱 봐도 불편해 보이고 원래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들 하면 아들이라거든요. 아들 하자요. 웃으면서 막 싫다고 어렸을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맨날 검사 올 때마다 맨날 교정을 하고 체크를 해줘. 그 맨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좀 밤나는 거 아니죠? 맞아 가격도 비싸잖아 그치? 몇백 하잖아요. 이제 자 봅시다. 잘못 활용하는 얘긴데 이게 감가? 말이 없네? 등차 수혈을 이룬다 이런 말도 없네? 일정한 간격인가요? 잠깐만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줘. 아 오케이 같은 간격으로 잡았네. 자기가 같은 간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놈도 당연히 길이가 같겠지? 이유는 닮은 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일단 당연히 길이가 같다는 걸 알았고 내가 구하려는 건 P2P2 갈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는 6으로 고정이지. 여기 뭔지 몰라. A라고 할까? 그러면 P2Q2는 어떻게 표현돼? 6 더하기 A. P3Q3는 어떻게 표현될까? 6 더하기 A에다가 또 A만큼 같지? 얘는 6 더하기 2A. 그 다음은 6 더하기 3A. 이런 형태가 쭉 반복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는 얘는 6 더하기 몇 A야? 9A 9A겠지. 근데 그게 뭐라는 얘기야? 7 된다는 얘기야.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9A가 4고 A는 9분의 4라는 걸 구했다. 즉 여기에서 A가 9분의 4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럼 뭘 구했다라고 얘기할래? 공차. 공차를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공차는 9분의 4라는 걸 구해버렸고 첫 번째 항 A1은 뭐란 얘기야? 6 더하기 A
6 더하기 A를 하니까 부분에 58이 된다라고 보여버린 거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쓰라는 얘기고 등차 수열의 합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쓰면 2분의 자, 하인 수 몇 개예요? 2부터 9까지 8개 8이 오고 맞아? 2A 여기서 2배 해 9분의 116 더하기 N-1 8-1이라니까 7 그리고 D는 뭐였어? 9분의 4 이걸 계산해야 돼. 자, 계산하면 지워지고 4에 9분의 116 더하기 9분의 28을 하니까 4에 9분의 144 이렇게 되겠네. 지워집니까? 16이 이렇게 되네. 답은 64 이렇게 되겠네요. 끝.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를 D라고 하는 게 좋겠다 얘들아. 공차니까 D. D라고 필 같으시면 D라고 하세요. A 헷갈리니까. 오늘 시험 쉽나?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않을까? 아, 너무 가려서요. 안 돼요? 네. 서수영 풀 때 저 공차 안 구하고 했어요. 어떻게? 그냥 그 PQ P9Q9 저게 C-D고 P2Q2가 U+D 나오니까 어우 좋은 풀인데 아닌데 되죠? 정말요? 봐봐 여기 있는 얘가 6 더하기 D예요 그쵸? 여기 있는 얘는 10에서 D만큼 빠졌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하니까 D가 사라지지? 굳이 D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 좋은데 이 프리? 좋네요. 선생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괜찮네. 누가 내는 소리야? 누구 영감? 누가 내는 소리야? 현빈이 저기 질문 다 이어서 없어요? 네. 아 근데 쌤 저 질문하고 너무 쉽게 풀어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아 저, 엄청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뭘 주나요 지금. 아. 1370 쌤 저 약간 학폭하면 망할 듯 그 배구 선수 쌍둥이 합복했잖아요. 할머니가 팬이더라고요. 배구? 네, 쌍둥이. 아 쌍둥이 팬이셔요? 팬이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나봐요. 지웅이는 너 합복 같은 거 안 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웅 합복 때문에 교무실로 엄마 안 하지 이랬는데 아, 그 끌려가는 몇 번 했는데 이래가지고 아 나라도 안 해야겠다 이래. 할머니 상심하신다. 안녕하세요. 폴 안 돼요, 여러분들. 됐죠? 선생님처럼 차라리 그 성적 낮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에 모셔가는 건 괜찮은데 학업 때문에 모셔가는 거. 줄게요. 1370번 갑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몇 수를 택해 나열할 때 공기가 자연수인 등기수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봐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까지 나오는데 수 4개를 나열한다. 근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경우의 수를 봐라. 오!
뭐가요? 와, 너무 개운한데? 와, 너무 개운한데? 최고인데? 아, 뭐 해주세요. 네? 그러면 뒤지기 못하죠. 진짜 머리 찢었어요. 아, 방금 그래. 소희 너는 안 놀라죠? 아무 소리 없던데? 아니, 울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소리 없었던 거야, 혹시? 놀랐던 거예요. 진짜 찢을 거 그랬어요. 놀랐어? 네. 민경아, 놀랐어? 아,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닌데? 다 움직여야 돼? 아, 그래? 아니, 저 심지어 다른 데 있었으니 이렇게 한 줄 몰랐어요. 아, 너무 최고다. 진짜 개웃겨. 자, 볼게요. 대기하의 수 4개를 나열할 때 등비수를 이루도록 나눌 때라는 경우에 따라 공비가 자연스러운 경우겠죠? 그럼 C라는 거 쓰나? 104가 전체인가? 문제 좀 대기하의 자연수 중 선별한 내수를 택하는 나눌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 아 경우의 수 확률이 없네. 자 갈게요. 그러면 어떨 때 등비수열을 이루냐 이것만 구해버리면 끝나네. 좀 갈게요. 그럼 공비가 자연수래. 그럼 공비가 자연수란 얘기는 공비가 몇인 경우부터 하면 될까? 1. 1은 아. 처음에 인하와 그럼 그 다음으로 뭐나? 인하오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니라서 탈락이에요. 물론 1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탈락이야. 그럼 2부터 하면 돼. 몇 개 없을 거야. 왜냐면 공비가 3이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수가 나오지? 그 다음에 2고 곱하기 3이 나오지. 그 다음에 2고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오고 2고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오지. 애초에 여기 가능한 게 몇 개 없어요. 아, 다 세는 거군요. 네, 세는 경우의 수는 원래 세는 거야. 누가 잘 세냐요. 애초에 여기 오는 게 뭐 1, 2, 3, 4 되나? 안 되지. 4 곱하기 27, 108이잖아. 애초에 몇 개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R이 2인 경우, R이 3인 경우, R이 4인 경우 하면 4R이 세제곱은 어, 되긴 하네. 여기는 네모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하나밖에 안 되지. 근데 네, 5는 돼, 안 돼. 안 돼요. 5의 세제곱은 120이니까 번호가니까 이제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면 다 되고 정해서 어떻게 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네모 곱하기 마지막만 쓰면 되는데 그냥 다 쓸게요. 이렇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걸 바라봐야겠지. 그럼 여기 가능한 거는 얘가 8이야. 1부터 몇까지 가는 거? 12. 오케이, 12까지 가는 거. 12개가 있는 거야. 따라왔니? 이런 수를 나열하면 된다는 거지. 1 곱하기 1 곱하기랑 1 곱하기 2제곱 이런 애들. 그쵸? 그럼 여기는 1부터 몇까지 가니? 27이야. 3. 3까지 가능하네. 여기는 1부터 몇까지 가능해? 1, 2. 이거 68, 63? 아, 1. 1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죠? 그럼 여기 12개, 여기 3개, 여기 1개 다 더하니까 15개 이렇게 하네. 경우에서 어쨌든 세는 건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써보면 몇 개 안 된다. 왜냐면 100 이하라고 굉장히 작은 수거든. 100개만 세면 돼. 1372번도 해주세요. 네, 1372번도 해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 개빡치네. 저 성장판 멈췄대요. 와. 그, 선생님도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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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선생님이랑 1년 넘게 봤는데. 선생님도 아이미 눈치챈데, 나도? 나도 그러면 해줄 걸. 민현아, 성장판이 멈춘 거 같아. 아니, 그럼? 개빡치네. 선생님은 성장판 아직 안 다친 것 같죠? 예전에 1년 전에 봤어요. 나 키 컸지? 나 죽은 거 어렸는데. 이래 많이 서리가 굽은 거야. 와, 저 모든 거 진짜 얼마나 성장판 다. 아이 괜찮아. 여자는 여자분들 작은 잡아도 인기 많잖아요. 남자는 작은 사람 인기가 좀 덜하잖아요, 확실히. 그쵸? 이거 남녀 그거 아니다. 남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좀 그러잖아요. 볼게요.
아, 필기를 왜 이렇게 뭐 컬러풀하게 하려?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충 생각하면 되지. 1472번 갑니다. 넓이가 8인 정사각형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편의 중점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계속 그린다. TN의 한 변의 길이를 FN이라. 정사각형의 중점을 계속 잇는다. 쌤 이거 다음은 뭐예요? 내 실제 다음은? 이 뒤에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 뒤까지 다음.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전교 그때 시작하겠죠? 3월에? 전교할 때는 뭐예요? 늦신고진이요. 아. 왜요? 그리고 학원 교재랑. 뭐 다른 거 하고 싶어? 다른 거 안 하고 싶어 시킬 거지 않아요? 잠깐만 T1이 맨 처음이야? T1이 그 아래 한 번 이거지 그치? 얘가 T1이지 그쵸? 얘가 T2 얘가 T3 이때 TN의 한 변의 길이 이놈이 얘 F1이다 이때 F99를 구하라 자 할게요 그럼 일단 전체 넓이가 8이래 그럼 한 변의 길이 몇이라는 얘기야? 1을 T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 이놈의 길이 몇이야? 중점 연결했지? 여기 몇이에요? 루트 2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2 그럼 여기 몇이야? 2 너무 당당하게 했어가지고 1인 줄 알고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일단 T1의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T2의 한 변의 길이도 한번 볼까요? T2? 자 당연히 등비수열이 이룰 거야 그치? 자 T2 한번 길이 빼보면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1이지? 여기 1이지?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2 루트 2가 되네 또 볼까? 여기 루트 2야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야 여기 2분의 루트 2야 그럼 1대 1대 루트 2지 그럼 여기 뭐가 돼? 1이 되죠 공비 몇이에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또는 루트 2분의 1 맞아? 공비 i라는 놈 자체가 루트 2분의 1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할래요? 2라고 해버리면 되겠지 내가 그때 구하려는 건 뭐야? 99번째 항의 한 변의 99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잡아버리면 일반항 A의 N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 2의 공비 루트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항 2의 공비 아래 N-1제곱 등비수열의 일반항 맞아? 근데 얘가 N이 몇일 때를 구하래? 99가 될 때 구하래 99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99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2의 루트 2분의 1의 9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2 곱하기 2의 49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9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48제곱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48제곱 아 이제 루트 2분의 1 하면 40 어 정상이야 어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루트 2분의 1 하면은 45도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계속 어. 맞아 맞아 그렇게 돼야 돼 아 싫어요 2분의 루트 3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또 생각나야 되고 이래요 맞아 그렇게 돼야 돼 아 준비야? 다음 문제가 그건데? 뭔데? 생각도 못했어 1373 갈게요 1373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P1에서 1,0에서 순회발이 내린 점을 P2라고 하겠다 P2
P2에서 Y축에 내린 손의 말을 P3라고 하고 P3에서 Y는 마이너스 X에 내린 손의 말 얘를 P4라고 하고 얘를 P5라고 하고 이렇게 얘를 P6이라고 하고 이렇게 흘러가네. 이때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인 3분의 길이를 구하라. 자, 갈게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P1, P2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내가 구하는 3분의 길이가. 그 말은 이선분들의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등비수열을 이룰 거예요. 왜? 왜 당연히 등비수열을 이룰까? 등비수열 파트. 오케이. 정답. 등비수열 파트니까. 아니야? 아니야? 좀 그래? 그래, 아니. 신빙성 있는데. 어, 신빙성 있지, 그치. 등비수열 파트니까 당연히 등비수열 이루겠지. 아니, 그 문제가 섞여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은 등비수열 파트니까 당연히 등비수열 이루는 거지. 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가 y나 x라는 얘기는 여기 몇 도라는 얘기일까? 45도. 이거 준 거예요. 그쵸? 여기가 루트 3에서 나왔어. 그러면 은주와 여기 몇 도라는 얘기일까? 그쵸? 잘 모르죠? 보세요. 써놓으세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걸 보면은 얘는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먼저 읽어야 돼. 탄젠트. 왜냐? 직선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거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버리면 이놈의 기울기는 네, 이것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어버린다. 근데 그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나와있는 거야? 1. 탄젠트 세타가 언제 1이야? 45. 그러니까 45도인 거예요. 이해 돼요? 또는 봐봐. y, x라는 직선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몇이야? 1. 1이지? 맞아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45도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야. 그럼 세타는 몇 도야? 60.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1 증가할 때 몇 증가해? 루트 3 증가하지. 여기 몇이야? 2. 그럼 여기 몇 도예요? 60.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탄젠트다. 저걸 보자마자 아 45도다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죠? 필기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1대 1대 루트니까.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또 몇이야?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1대 1대 루트이지. 그럼 여기 이게 어떻게 표현돼? 루트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돼요? 아니요. 아 잠깐만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1 왜? 아니 1대 1대 루트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1 왜?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2분의 1. 그럼 여긴 또 루트 2분의 1 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왔니? 자, 그러면 P1, P2가 루트 2분의 1, P2, P3가 루트 2의 제곱 분의 1, 아, 루트 2분의 1의 제곱, P3, P4가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 맞아? 그럼 Pn, Pn 더하기 1은 뭐가 될까?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 그치, 그대로 따라가. 저기가 어디? 보라색으로 루트 2분의 이거 제곱이네, 제곱. 이거? 네. 글쎄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여기 1이 들어가면 1제곱이고 여기 2가 들어가면 2제곱이야. P2, P3는 P3, P4는 3제곱이지. 그럼 Pn, Pn 더하기 1은 n제곱이겠죠. 됐죠? 규칙성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규칙성만 찾아가지고. 언니, 그러면 얘가 되려면 n이 몇일 때야? 20. 20. 그러니까 답은 4번. 선배 뒤에는 다 지은 거 없어? 여기만 지은 거 없어? 저 뒤에 다 못 풀었어요. 왜 저래?
잠깐만요. 한빈이도 10시에요? 네. 아, 저 못... 저 못 나와요. 미안, 저만. 아, 저 안 나온다니까요? 아, 저 안 나온다니까요? 아, 저 못 나온다니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다 났다 이겼다. 아 진짜 임팩트 강했다. 아 너무하네. 빈정상하네. 아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못 나와요. 왜요? 아 저 이러고 버스 타기 싫어가지고 아빠한테 오라고 했어요. 9시 저도 이러고 버스 타기 싫어서. 아니 아빠 부를까요? 아홉 시에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알겠어. 아 그러면 저희 하나니까 반대. 미안하다 아니지. 아 반대요? 반대요? 아 왜요? 한빈이 빠지는 거 얼마죠? 한빈이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한빈이 빠져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 아. 나 없죠. 또 뭐 단기 뒷사람 2등이라서 다 했다. 자 얘들아.